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12일인데요. 지금 0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13일 됐는데요. 오늘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강하게 상승한 것도 변동성 큰 거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만 꼭 변동성이 큰 거 아니죠. 최고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오늘 상당히 강한 그런 장세였는데요.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61% 추가 상승합니다. 와우. 그죠? 대박. 자, 미국 시장 현재 잠깐 체크해보죠. 미국 시장, 다우존스, 이거 꼼짝도 안 한 거 보니까 지금 오늘 휴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봐도 휴장이란 이야기가 없는데 아직까지 이거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위로 뚫었어요. 그리고 다우존스 선물도 0.82%로 강하게 뚫으니까 자, 닥터K가 야간에 하고 있는 크루드오일도 위로 강하게 횡보하다가 미국 시장하고 연동돼서 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보고 좀 하자면요. 오늘도 $1,000 수익 내서 토탈 $12,114 수익 진행 중이다. 한 달이 아직 안 됐어요. 자, 오늘 상당히 스펙타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거 보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체크하고 바이오 핫세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5,500억 들어왔고요. 기관이 3,400억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218억 들어왔고요. 기관이 930억 들어왔습니다. 이거 선물, 이거 와. 원래 18,000계약이 플러스 정도까지 봤는데 선물 동시호가까지 진행된 건 23,000계약으로 체크가 되네요. 다시 한 번 더, 이거 크로스 체크. 맞습니다. 그죠? 야, 대박. 자, 닥터K가 상방을 본다 라는 근거를 여러분들께 누적 순매수로 보여드렸거든요. 9월 만기일 이후에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다. 목요일이니까 이날부터 딱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오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33,000계약 아닙니까? 3만 계약 정도를 맥시멈, 그리고 15,000 계약 정도가 단기 미니멈을 유지하면서 만 계약 인근까지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여기부터 3만 계약 정도 가면 또 청산, 그것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현물을 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칭으로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선물로 매수해 들어오니까 하방보다는 상방이다 그랬어요. 그죠? 퍼펙트. 그리고 또 하나 바닥 잡아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개인 투자자가 푸드옵션 200억씩 사들어오는 날 어느 날 있다. 그게 바닥 징조다. 자, 12월 5일날 여기 바닥. 퍼펙트. 그죠? 닥터K 주식 생초 탈출 팁 12. 개인이 푸드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특히 200억, 100억씩 연속으로 들어온 날이 있다면 바닥이다. 퍼펙트. 강하게 날아갑니다. 자, 갑자기 바이오 핫세븐 하니까 몇 분 더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요, 여기 저항권을 며칠 전부터라도 잘 밀리지 않고 여기가 변곡 구간인데 밑으로 처지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나 개발하겠다가 대본 끌어 땡기고 안 밀리려 하고 외국인 수급이 이제 슬슬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가 하나의 하이라이트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치 산정도 퍼펙트하게 맞았어요. 2060, 여기부터 여기 폭 계산해 보시고 나중에 여기서 그 폭을 계산해 보면 2060이 나옵니다. 그죠? 꼼꼼하신 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 계산하시고 여기부터 빼보면 2060 나옵니다. 정확하게 2060 인근에서 딱 수도하고 게다가 푸드옵션 개인 투자자들이 푸드옵션 200억 가까이 사들어오니까 바닥 찍고 딱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 하나의 큰 의미에서 페이크다. 페이크 마지막 털어내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하나도 매도 안 했어요. 다 들고 갔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위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일 이틀 연속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그렇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게다가 야간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새벽이지만 녹방 한번 떠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목들 포트폴리오 종목들하고 바이오 핫세븐 종목들 한번 챙겨볼게요. 자, 하이닉스. 자, 쫄 필요 없다. 그죠? 강하게 반등하면서 그죠? 동시호가에서도 더 끌어당기면서 마무리. 자, 하나 걱정됐던 것은 오늘 너무 강하게 당긴 것이 단순하게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물량 등 때문에 강하게 땡겼다면 후폭풍이 올수 있는데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한 거 보니까 진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저기 위에가 있겠네요. 그죠? 닥터케이가 분명히 12월 말에는 저기 위에가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세르, 들었다, 안 들었다. 빈츠님,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으면 7번. 그죠? 왜? 기관이 신나게 사들어왔는데 성적표 나오는데 덜 불어 뭐하러 밑으로 조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위로 갈 가능성 높다 생각했고 퍼펙트. 자, 그뿐입니까? 삼성전자도 살수 있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여기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5만 700원에서 거의 2천원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4%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한 분이 팔까요? 팔긴 뭐하러 팝니까? 그랬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안 틀렸어. 자, 다만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주춤할지 어떨지 몰라도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면 이거 뚫고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드시 주도주니까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전략 적중입니다. 오늘 왜 기관 외국인 쌍끌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하이닉스도 쌍끌이 당연히 들어왔죠. 그죠? 자, 삼성 SDI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중국 배터리 4년 만에 보조금 우리나라 기업 LG화학, SK 이노베이션에 지급한다 하니 삼성 SDI 이야기는 왜 없는가 모르겠어요. 같이 중국에 진출하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업종도 다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화랑을 다시 화랑이라기엔 좀 그렇고요. 반등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를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다른 종목들 너무 강하게 가면 사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운데 그 종목들 약간 주춤할 때 순환매 형식으로 돌파한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왔습니다. 호텔신라도 매수가 인근까지 다 왔어. 그죠? 여기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하락에서 상승 전환 완전 초입에 들어간 겁니다. 조금 며칠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뭐 때문에 들어갔다? 신세계가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같은 섹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죠? 면세점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관련돼 있는 여행 호텔이니까 그죠? 그런 관련 자 신세계처럼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뚫으면 되거든요. 자 네이버 뭐 사자마자 올라가 있고요, 그죠? 양호, 네이버 같은 종목을 들고 가야 돼요. 이거 전고점 돌파한다면 이것도 추가 수익 충분히 날수 있는 상황. 카카오 사자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추가 하락 그랬어요. 밑으로 쳐져도 60일권에서 지지 나온다면 추가 매수도 할 용이 충분히 있고, 카카오도 들고 가야 될 필요성 상당히 있습니다. 자,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최근에 21일 연속 순매도 나오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지속적으로 사 들어왔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보이시죠? 그죠? 최근에 기관 좀 던지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조정권에서 다시 들어갔다. 우리는 13만 3천원 사가지고 15만 원에 던졌거든요. 16만원도 간다 그랬습니다. 일단 15만 9천 찍고 내려왔어. 그죠? 이거는 편입해야 된다 싶어서 다시 편입. 자, JYP. JYP. 자, 기관에 관심 좀 있어요. 비교적, 바이오라든지, 5G 휴대폰 부품, 그리고 소부장, 하고, 연관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지수 연동해서 큰, 아, 매매 범주에서 조금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 기업 개별 악재만 없다면 적당히 갈수 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점 매수 일단 들어갔어요. 자, 다른 종목들 위에, 하늘 위에 올라가 있으면 부담되면 뭐살거 없나? 이렇게 볼때 엔터죠. 그죠? 한번 들어올, 아, 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아, 충분히 수익 난다. 기관 외국인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죠? 기관 외국인이, 아, 들어오는 이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OTT. 동영상 기반. 그죠? 온라인. 그죠? 그리고, 아, 유튜브. 이런 데서 요새 음악하고 많이 듣거든요. 그럼 컨텐츠 제작. 그리고, 아, 연예 기획사. 충분히 수혜됩니다. 그러니까, 아, 별 무리 없고요. 연말에 또 콘서트 많이 하고 하니까, 아,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겁니다. 인선 ENT, 아, 사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죠? 닥터케이가 최근에, 아, 폐기물 관련 괜찮다 말씀드렸고, 양호하고, YN텍도 날아갑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아, 바이오 종목들 체크하자면, 셀트리온도 오늘, 아, 3.95% 상승으로, 아, 5일선 돌파했습니다. 자, 참, 바이오가, 아, 최근에 또 지지부진한데, 일단 반등의 신호탄 셀트리온 나왔고요. 그러나 18만원권 인근에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한 번에 과연 뚫을까 싶잖아요. 그러면 반등은 강하게 나오고 조정은 가볍게 받고 재상승 강하게 나오고 해도 19만원, 18만원권은 강력한 저항권일 겁니다. 왔다 갔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완전 하락 추세에서 이제 5일선 하나 돌파했다. 오늘 외국인 대량 매수세는 좀 들어왔네요. 공매도 때렸던 거, 청산 물량도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한 반등. 셀트리온 제약도 강한 반등. 그러나 다 위에 이평선들 틀어막혀 있어요. 자, 휴재, 상승 추세, 전환, 시도 넣어다 실패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HLB, 빠질 때는 7%, 막10% 빠지더니, 올라갈 때는 2.7% 올라갑니다. 9만원 보인다 했는데, 그죠? 10만원에서 9만 사이, 9만 한 3, 4천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자, 추세, 무너졌으니까, 별로입니다. 한번 퉁하고 만약 깨진다면, 상당히 고점에서 잡은 분들은 손실폭 커질 테고 반등 나와도 11만 한 5천원권 여기 강력한 저항일 겁니다. 헬릭스미스 지지부진, 신라젠 마찬가지 지지부진. 관심 안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강한 상승 매지온 이후에 5일선 이탈한 여기가 매도 시그널 그리고 급락. 반등해봐야 이평선 저항. 자, 이 모습이, 그죠? 미래에, 며칠 후에 반등을 해도 HLB가 1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올라가도 밀려 튕겨 내려온다고요, 그죠? 이렇게 다른 차트들을 보면서 앞으로 상황을 미리 한번 볼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그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확률이 그렇게 높아요. 제가 좀 전에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고. 그것을 보여준 게 매지온이네. 반등했는데도 튕겨 내려온다 아닙니까? 왜? 강한 상승세 유지 못하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상당히 도움된다. 반드시 이러한 주가의 추이들 꼭 익혀놓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뭐 찔끔 올라갔네. 0.24. 못 올라가거든. 여기 틀어막혀 있어요. 그죠? 틀어막혀 있습니다. 메디톡스. 좋다고 이야기 안 하죠. 중국 수출길 막혔어요. 메디포스트 괜찮다 하니까 대박 날랐다가 밀렸어.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좀 많이 사그라졌으나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3만원권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횡보 정도는 할수 있어 보인다. ABL 바이오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여기 돌파한다면 상승 전환 시도 넣는 것인데 힘없이 밀려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강하게 돌파해야만 관심권 들어갈 수 있다. GTB한테 괜찮다 그랬어. 추가 매수해라 그랬습니다. 올라가 있네. 그죠? 빈처님 들었죠? 스마일님 추가 매수 가능. 홀딩 가능. 올라가 있네. 홀딩 가능. 그죠? 8% 올라갔네. 와우.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는 건 날아가고요. 비교적 안 좋다는 건 밑으로 푹푹 빠져요. 그게 추세입니다. 추세. 그죠? 셀리버리. 어리버리하게 올라가도 밀리고 하면서 여기 20일 깨진 뭐 여기 저항이다 그랬습니다. 밀리니까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유한양행, 와우, 대박. 그죠?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는 강력한 장대 양봉. 이제 추세 전환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한미약품 안 좋아요. 대형제약 별로입니다. 보령제약 좋다 그랬습니다.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동아소시오 괜찮다 했습니다. 올라가네. 한올바이오 괜찮다 그랬어. 다 괜찮다는 거는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추세가 우상향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만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자꾸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관심 가지는지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헬릭스미스 이런 거 좋아할 겁니다. 여기 구간에서 분명히 관심거라 그랬습니다. 이거 여기서 잡아서 저점에서 끝내주면 먹을 것 같아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 여기 점한가 맞은 거 이런 것도 잘 보시라. 여기서 저점에서 끝내주기 갈 거라고 이런 종목도 좋아할 거라 그랬는데 아니다 그랬습니다. 밑에 빠져요. 그죠? 신라젠 아마 사들 한 분 제법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우상향하는 거 이런 거. 여기부터 괜찮다고 그랬어. 여기부터. 그죠? 결국은 위로가 있잖아. 결국은. 그죠? 그리고 한올바이오 괜찮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괜찮습니까? 우상향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 올라가잖아. 그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G트리비안티 밑에 있습니까? 주가가 이평선 밑에 있어요. No. 돌파하고 눌려주고 이거 보고 괜찮다 그러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도 된다 하잖아요. 강해갖고 눌림목 주고 이평선 20일에 지지받으니까 사니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혜영이 반가. 안 잤냐? 그죠? 이것이 포인트예요. 거창한 거 필요 없다니까요. 뭐다? 닥터K에게 주식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상승 초입에 정배인 종목들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는 20일 인근에서 매수하고 그때 기관외국인 매수 들어온 거 보십시오.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이런 수급이 좋으면 베리굿. 그리고 목표치 인근까지 가면 잘 매도하고 거기에서 주식 투자 5개명 넣습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대전제는 뭐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죠? 아직까지 조금 더 갈 거 남았네. 그죠? 여기 눈을 봐도 아직까지 더 갈 거 남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간단하게 제가 지금 한 2분, 3분 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거 모르는 바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을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나중에 결국은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강하게 반등 나왔고요. 대번에 이제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는 장대 양봉 갭으로 장대 양봉 시연했으니 내일도 추가 상승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야, 미국에 무슨 이야기 있어요? 무슨 뉴스 나왔습니까? 여러분 저 방송할 테니까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1.5% 올라가요 지금 선물이. 와, 대박. 이거 아닌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거 재매매는 오일이네요. 아까 0.8 정도 올라간 거 봤는데 결국 이것도 위에가 있죠. 그죠? 와, 이것도 맞네. 1.0 올라가. 무슨 소식 있습니까? 딜 했습니까? 혹시? Hello everyone. I'm Trump. We got the big deal. Thank you. 참 저렴하다. 아니, 왜 이리 강하게 간다는 겁니까? 미국은 휴장인가 봐. 이거 꿈쩍 안 해. 지금 아까부터 계속 그대로거든요. 유럽. 유럽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잠깐만요.
미국 움직이네요. 이게 딜레이 되는 차트인가 봅니다. 아, 이제 제대로 되네. 0.97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 저 옆에 거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나스닥도 0.88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이게 실시간 맞아요. 근데 아까 뭐, 이렇게 뭘 눌러야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자, 유럽도 독일 0.9 올라간 거 맞아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시장, 야간 선물 시장. 와우, 1% 올라가. 예야! 와우! 야,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에 좋은 거지. 전부 지수 연동되는 종목만 가지고 있거든. 야, 그죠? 너무 해피하게 잠들 수 있겠네. 자, 매매에서 1000달러 벌고, 그죠? 매매에서 1000달러 벌고, 그리고 야간 시장 잘 올라가니까 그 다음날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해피하고, 그죠? 자, 포트폴리오 불을 뿜을 겁니다. 그죠? 여기 잡주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보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무료 채팅 보내줄 테니까 받을래요 해서 제가 다른 회사 거 하나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가 싶어서요. 그죠? 뭘 추천하는 줄 알아요? 자, 한번 볼게요. 살만한 건지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살만한 겁니까? 이런 거 추천하고 있어. 이런 거. 하락 추세. 완전 거꾸로. 이거 살만해요. 시장이 그렇게 날아가는데 혼자 비리비리 하고 있네. 그죠? 또딴 것도 보자. 아이고, 참. 인스코비. 이건 좀 올라갔어도, 그죠? 이건 올라갔어도, 이거 보세요. 그죠? 등락도 심하고. 자, 이런 종목들, 불안해서, 직장인들 하기 힘들어요. 그죠? 안정적인 종목,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로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야 좋지. 아까 그거, 거래도 몇개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이 봐봐, 거래도 없어. 3천원짜리가. 그죠? 저런 걸 추천하고 있어. 이봐, 거래도 없어. 이거 거래도 없어. 이거 뭔 거래한다고. 그죠? 빠방하게 거래량 빵빵 쏘면서 이런 걸 해야죠. 그죠? 자, 막판에 광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저도 유료 회원 모집해서 아카데미 운영 중입니다만 정석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자기들이 사서 올리고 자기들이 팔아서 빠지는 그런 거래도 없는 몇천 원짜리 그런 거 위주로 추천을 해요. 그러면서 수익 났다 하는데 뭐가 수익이 났는지 참 모르겠고, 그죠? 그런 행태들이 참 갑자기 신물이 올라와서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상한 애들 있어요. 이상한 애들 있어요. 그죠? 걔들은 맨날 제목을 1000% 갈 종목. 뭐보다 1000% 더갈 종목. 1000%면 10배 아닙니까? 10배가 장난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현혹하면 안 되는데. 그죠? 최근에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뭐냐? MSCI 리밸런싱 하면서 외국인 매도세 많이 나와서 좀 힘들었는데 그거 해소됐고요. 그 다음에 아람코 상장이 마무리됐는데 좀 시원찮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이 그쪽으로 빠질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거 해소됐어요. 자, 금리 인상 안 하고 그냥 유지하겠다. 그거 no problem. 시장 웬만큼 괜찮으니까. 그죠? 할 만큼 했어. 연준도. 자, 12월 12일이 영국 브렉시트 관련돼서 총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총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뭐 끝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지금 현재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했던 오늘 만기 물량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갭 상승해서 한번더 뛰고 간다면 베리 굿인 상황이 된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늦게까지
실전 매매도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시향 방송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 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날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좀 봐 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 놓을게요. 차근차근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마칠 때는 새벽이니까 성시경 스타일로. 여러분들, 닥터 K였습니다. 잘 자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